저는 전시를 드로잉 제외하면 한 7개 정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좀 마음에 들었던 거몇 가지는, 언어와 오브제 작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언어와 오브제라는 게, 저희 교수님이 언어적인 오브제를 만들라고 하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지시는 특별히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언어적인 오브제라는 게 상징적이거나 약간 비유적인 오브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비유적인 작품을 만들려고 했었고요. 그 작품에서 특히 여자들이 화장을 하거나 치장을 하는 게 되게 진짜 자기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일단 거울에다가 사람 얼굴 모양으로 화장을 한 다음에 뒷면에는 좀 내면을 표현하는 듯한 약간 어두운 그림을 그리고 그 앞에 깨진 향수병을 놓고 그 안에다가는 떨어진 나뭇잎이랑 죽은 벌하고 나방을 넣었거든요. 제가 거짓말이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은 게 어떤 거였냐면은 그 향수병 안에 여전히 향수 냄새는 나지만 좀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넣고 싶었는데, 우리가 흔히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죽은 것 보고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깨진 향수병 안에 죽은 벌레들하고 떨어진 나뭇잎들을 넣은 작업이 하나 있고요. 또 같은 과목 수업에서 만든 건데, 입체를 평면화시켜서 다시 입체화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교수님이 입체가 평면이 되고 다시 입체가 되는 과정에 어떤 맥락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쓰던 전기 기타를 다 부시고 해체를 해가지고 평면화를 한 다음에 그거를 저의 얼굴을 본딴 약간 사슴 머리 박제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게 그 기타가 과거에는 저의 정체성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던 거였기 때문에 그걸로 다시 한번 내 스스로의 모습을 박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오브제를 만들었었고요. 또 영상 작업으로는 24시간이랑 충격과 모험이 있었는데 24시간 영상은 제가 반복되는 하루하루에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단지 반복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가 훼손되고 있고 내가 스스로를 훼손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거를 좀 표현하려고 일상하고 나를 더럽히는 그런 영상을 교차시켜서 편집한 영상이 있고요. 충격과 모험으로는 저희 미술원이 쓰는 건물이 옛날에 안전기획부 건물이었잖아요. 해가지고 그 안전기획부 건물이었지만 지금 나는 학생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 건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한번 연구해보자 해서 저희 건물을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그 아주머니랑 같이 하루를 보내고 학교를 청소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또 과거에 안기부랑 가장 관련이 깊었던 제 주변인을 한명 인터뷰를 해서 그때 당시 안기부에 끌려가서 어떤 일을 당했었고 그때 받았던 건물의 인상이 어땠었는지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그 청소하는 영상이랑 오버랩되게 편집을 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언어와 오브제 작품에서 유난히 좀 이렇게 실패하는 과정이 많았었는데 그게 제가 언어와 오브제라는 과정 자체를 약간 이해를 못하고 시작을 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파운데이션 과정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되는 안 하려는 약간 좀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으면은 사실 되게 힘들기만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계속 탐구를 하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또 교수님도 그런 거를 좀 의도하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라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안 해주셨었거든요. 해가지고 언어와 오브제라는 그 주제 아래에 다른 학생들도 되게 다양한 해석을 했었고 저는 이 상징적인 어부제라고 해석을 한 거에 반해서, 그래서 파운데이션 과정이라는 게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은 과정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언어 문제 작업하면서. 이 스킬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뭔가를 관찰하고 그거를 구상한 다음에 이 현실로 구현해내는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았고, 과정에서 스스로도 많이 발전도 하고, 내가 모자란 부분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게 되고, 그런 전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다 준비를 하면서, 단순히 작업에 대한 과정이 아니라 전시에 대한 과정도 또 약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파운데이션 과정이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